자, 이번 시간은 2020년 제1, 2회 통합 일반기획공학 기출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네, 1번은 이제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이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랄루민이라고 나와있죠? 두랄루민의 주요 성분은 무엇이냐? 두랄루민 하면은 두는 알구 마망 외웠습니다.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알구 마그네슘 망간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 우리가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그리고 망간 이렇게 네 가지 성분이 주요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랄루민은요 알루미늄 합금의 하나인데 알루미늄 합금에는 번호들이 있어요. 뭐 2000계열, 뭐 3000계열. 요건 2000계열로 해갖고 2017 합금이라고도 하죠. 2017. 그래서 이것은 고온에서 용체 처리화, 용체화 처리, 용체 처리화가 아니라 용체화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물에 급냉을 해요.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상온에서 방치해 두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경화되는 거 있죠? 예, 시효 경화. 에이징 하드닝이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이 가볍지 않은 강도가 높은 그런 합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랄루민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랄루민의 그 강도가 우수하잖아요. 강도가 좋다. 그래서 이 기계적 성질이요. 알루미늄이지만은 탄소광 정도의 기계적 성질을 지닙니다. 그래서 강도가 높은데 무게는 또 가볍잖아요. 경량. 경량이고 강도가 높다. 그래서 뭐 항공기,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유람선이죠. 배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재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게에 대해서 얼마큼 강도가 있지? 하는 거가 뭐라 그랬죠? 예, 이런 시간에 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무게에 대한 강도다. 그래서 비강도라고 한다. 네,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강도 면에서는 사실적으로는 알루미늄 합금이 높았지만은 이것이 어디로 갔죠? 예, 그렇죠. 마그네슘 합금. 이것이 이제 알루미늄도 늦게 개발이 되면서 비강도가 아주 우수한 재료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실제로 본격화하게 되기 전에는 줄곧 알루미늄 합금이 비강도가 우수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랄루민 이것을 항공기 재료라든지 하여튼 무게를 경량이 필요하면서 강도가 우수한 그런 부품의 사용을 쭉 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답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뭐냐. 밸브를 묶고 있는데요. 여기서 압력제요. 밸브의 종류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압력을 제어한다. 여기 보시면 시퀀스 밸브나 감압 밸브, 릴리프 밸브 이런 것들은 다 압력제 밸브죠. 거기에 종류인데 이 스풀 밸브는요. 사실상 여기 보면은 압력제 밸브 종류 아닌 것은 해서 스풀 밸브가 정답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방향 제어 밸브. 방향을 컨트롤한다. 밸브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스풀 밸브는 방향 제어 밸브의 메인이 맞습니다. 메인인데 사실상 용도가 많아갖고 얘를 갖다가 압력 제어 밸브, 압력 제어 밸브, 그리고 유량 제어 밸브, 그리고 방향 제어 밸브. 이 세 가지에 다 쓸 수는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중요한 거죠. 제어
밸브를 갖다가 세 가지로 구분하는 용도도 그렇고요. 그렇죠? 외우라 그랬죠? 예, 네,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게 앞이지만 앞에라고 생각했고, 예, 네, 이게 앞에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외우기 좋죠? 예, 네, 각자 상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풀 밸브는요, 케이싱 안에 이렇게 안내 가이드가 있어요. 안내. 그래서 안내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스풀 형상의 그런 밸브 본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축방량을 이송을 하면서 방향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이 정도면 충분한 예, 설명이 되겠습니다.